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귀 속을 낱낱이 살펴볼 수 있는 내시경 귀이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비버드 무선 스마트 이어스캐너 노트5 프로입니다. 이름이 뭔가 핸드폰스러운데요. 첨단 기능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품을 살펴보면 전혀 귀이개처럼 보이지 않죠? 요즘 나오는 고급 만년필 같은데요. 제품 마감도 상당히 좋고 디자인도 아주 깔끔합니다. 이 제품은 받침대와 내시경 귀이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받침대를 열어보면 여분의 실리콘 헤드가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한번 사용하면 귀지가 좀 묻어서 지저분한 느낌이 있는데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헤드를 바꿔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이개 뚜껑을 열면 라이트가 켜지면서 전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전원 버튼이 안 보인다 싶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전원이 켜지네요. 뚜껑도 좀 신기합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만 갖다 대도 뚜껑이 자동으로 닫히고 열고 닫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 제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리콘 헤드를 결합해서 일반적인 귀이개처럼 사용할 수 있고 헤드를 빼면 마이크로 로봇팔 집게가 나오는데요. 왕건이는 이 집게로 잡아서 빼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제품 이미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집게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너무 궁금했는데요. 실제 구동 방식은 좀 단순합니다. 귀이개 중간에 있는 고무 부분을 누르면 집게가 닫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누르는 부분에 방향성이 없어서 어디를 눌러도 집게가 닫히게 됩니다. 실제 사용해보면 생각보다 편하고 작은 사이즈의 귀지도 잘 잡히죠. 아래쪽을 보면 충전구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230mAh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60분 풀충전을 하면 60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제품은 조금만 사용해도 금방 꺼져버리는데 이 제품은 사용시간이 길어서 한번 충전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는 3.2mm로 아주 작지만 10메가픽셀 정도로 상당히 고화질입니다. 일반 물체를 비춰보면 별로 고화질처럼 보이지 않지만 귀 속에 넣어보면 귀 속 털이 밀림처럼 보일 만큼 고화질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 라이트를 어떻게 이렇게 촘촘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밝은 불빛이 있어서 영상이 훨씬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비버드 노트5 프로는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최신 기능이 들어있어야겠죠? 지금 영상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 않나요? 카메라를 돌리면 배경도 함께 돌아가야 하는데 배경은 그대로 있고 귀이개 헤드만 돌아갑니다. 자이로스코프 기술을 사용해서 화면을 고정하는 건데요. 배경이 그대로 고정되기 때문에 화면을 봐도 별로 어지럽지 않고 목표물도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앱스토어에서 비버드를 검색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앱을 실행하면 와이파이에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내시경 카메라와 핸드폰을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건데요. 와이파이 설정으로 가서 비버드로 시작되는 주소를 선택하면 앱에서 바로 카메라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제품이라 별로 복잡하지 않죠. 앱 화면을 보면 가운데 카메라 화면이 있고 하단에 좌우 방향 전원 버튼과 사진 비디오 캡처 버튼이 있습니다. 귀이개를 막상 귀에 넣어보면 방향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내가 좌우 방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방향이 안 맞는 느낌이 있다면 좌우를 변경해주면 됩니다. 캡처 버튼은 이미지와 영상을 저장하는 버튼인데요. 보통 촬영할 일은 별로 없지만 귀지 제거 영상을 찍어서 틱톡에 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귀지를 왕창 모아서 귀지 제거 영상을 찍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께는 꽤 괜찮은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 작은 자물쇠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자물쇠를 잠그면 아래에 있는 메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도 설정 메뉴 버튼이 있는데요. 방향 고정을 선택하면 카메라 방향대로 화면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선택하지 않는 게 좋고요. 초점거리 조절을 선택하면 메인 화면 자물쇠 아이콘 아래쪽에 줌 버튼이 생깁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보고 싶다면 이 기능을 선택하면 되죠. 귓구멍은 진짜 작은데 귀이개를 넣어보면 거대한 동굴을 탐험하는 느낌이 듭니다. 귀 속에 있는 털도 아주 짧을 텐데 머리카락처럼 길게 보이죠. 이털 때문에 귀지가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깊게 넣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 고막이 아주 리얼하게 보이는데 고막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깊이감은 제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하죠. 그리고 귀지를 모두 완벽하게 빼내야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귀지가 눈에 보여서 모두 빼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귀지를 모두 빼내려면 시간도 많이 들지만 귀 속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귀속 피부가 생각보다 아주 약해서 여러 번 긁어내면 금세 빨갛게 되는데요. 귀지를 잘못 빼면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면 엄청 고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입구 주위에 있는 큰 덩어리들만 대충 빼내는 게 좋습니다. 실리콘 헤드도 대충 끼우면 안 되는데요. 저는 예전에 소개했던 초기 버전을 사용했을 때 헤드가 귀에 박혀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이비인후과에 가서 겨우 뺐는데요. 실리콘 헤드는 작아서 빼내기가 더 힘듭니다. 사용하기 전에 헤드가 제대로 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제 생각에 이 제품은 매번 사용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귀지가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리고 귀가 미치게 가려워서 뭐가 들어있나 하는 생각이 들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